2024년 3월 31일 금주 말씀 요약입니다. 부활하라. 부활의 개념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육신 부활과 영혼 부활. 성경에는 육신을 겉사람이라 하고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겉사람이 살아났겠습니까? 제자들이 본 것이 예수님의 육신이겠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속사람을 보았습니다. 마치 겉사람을 본 것처럼 육신이 살아난 것처럼 성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살아생전에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영의 말씀을 하고 있다. 육은 무익하다. 제발 잘 알아들어라. 믿음을 가져라. 나는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너희도 그러할지어다. 살아생전에 나를 믿으면 너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죽을지라도 살아날 것이다. 진정한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육신이 살아나고 겉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다음 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육신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불에 태웠는데 사람이 멀쩡합니다. 바로 속사람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즉 부활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보다 더 세밀하게 삶 속에서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죽은 것이 살아나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늘의 뜻과 나의 믿음이 살아나면, 부활하면 하나님의 역사 또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저 형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형제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다면 대박입니다. 천사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나에게 면죄부를 적용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면죄부를 적용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천사가 움직이겠습니까? 오히려 더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영혼의 부활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생명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현재를 살아갈 때 내 겉사람을 가지고 얼마나 더 나아지느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뜻이고 개인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정확한 의미, 개념, 정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삶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한 부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을 감는 순간 속사람이 눈을 번쩍 뜨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